예뻐? 뭐가? 네 여자친구 말이야. 아, 예쁘지 그럼. 말해 뭐해. 나이는? 직업은? 부모님은 뭐 하셔? 나이는 25살, 직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어머, 딱 좋다.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전망 있어 보이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좀 사는 집 딸이야? 엄마, 그만 좀 하지. 그 집에서 엄마 아들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면 내 여친 뭐라 할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이는 29살, 직업은 백수. 아버지는 빌딩 청소 알바, 엄마는 백수. 뭐? 뭐야? 야, 내가 왜 백수야? 가정주부지? 너 가정주부가 얼마나 중요한 직업인지 몰라? 아이고, 제대로 주부 노릇이나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던가. 청소, 빨래, 설거지 하잖아요, 제가. 마늘도 까고. 음식이야 뭐 내가 하면 하도 맛없다고들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아버지 나오시라고 해. 저녁 먹자고. 예. 나왔어. 아, 또 대리 들어갈 텐데 잠은 좀 자뒀어?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참 당신 내일 모레 어디 가는지 안 늦었지? 법원? 나도 다 아니까 그만해. 법원은 왜? 설마 아버지랑 어머니 이혼해? 아, 그게 아니라 니 큰누나 호적 정정 문제로. 아유, 난 또. 맛있다. 어? 이게 뭐지, 이거? 아, 왜 또? 아버지, 나 행사 들어왔어. 어? 행사? 무슨 행사인데요? 야, 또 무슨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쪽 사장님이랑 좀 전에 다 통화도 했어요. 행사비도 꽤 괜찮고. 아니, 그니까 어딘데요? 무슨 행사인데? 시간이랑 장소 알려줄 테니까 두리 씨가 직접 와서 봐요. 알았죠? 내일 봐요. 아, 너무 불안한데 또. 다들 어디 가셨지? 아, 다녀왔습니다. 어이, 왔어? 아, 엄마랑 언니는요? 어, 2층에. 수지 언니 오늘 이사 왔어요, 2층으로. 방금 아라가 벽에 우리 가족 그림 붙여주고 왔어요. 그랬어, 우리 아라. 잘했어. 아니, 좀 이따 올라가. 모녀가 둘이 무슨 기난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요?